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신약성경을 통해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간지라는 귀신, 덩어리 귀신, 눈못 보게 하는 귀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귀신들을 무덤에서 그냥, 그냥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귀신들,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도 내어 쫓았습니다. 여기 지금 12장의 말씀도 무슨 얘기냐면,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여기 성경에서 저 사람이 바로 바알세불, 그 귀신을 힘입어서 저렇게 하는 짓이다 하는 거 지금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려된 자를 데리고 와서 나가는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자식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 당시 2000년 전에 귀신의 왕 이름이 누구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도 인정을 했고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귀신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귀신을 힘입고 일을 했더라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귀신론을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했던 기적이 귀신을 내어 쫓은 사실이에요.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곳에서 나와라. 벙어리된 귀신아, 나와라. 라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귀신들이 역사를 오늘 잘 보세요. 이 말씀 12장 40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일하기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어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누구야? 귀신의 집은 집이 누구예요? 사람. 귀신이 먼저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들으셔야 성경. 그 귀신의 집은 어디냐면 어떤 길바닥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들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사람 안에서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온 집, 내 집으로.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라고 해요. 우리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님의 거하시는 성령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님의 집.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집이란 말이죠. 귀신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악한 영들이 거하는 집이에요.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되고 이게 뭐예요? 그 집이 우리의 그 심령 상태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죄는 회개했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성령도 안 계시고 집이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놈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있고 문을 점검하고 문을 닫아서 잘 집을 점검했을 때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집은 비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나갔으면 빨리 회개하고 성령님을 맞아들여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인이 그 집주인이 주인 집이 주인이 되게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없어요.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 됐다. 다시 들어가자. 이 집이 다시 우리 집에 비어 있다. 그래서 일곱 귀신,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집에 거했더니
전의 형편보다 더 나빠졌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전도 사람이요, 귀신의 집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역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세요? 성령의 역사도 사람을 통해서. 자, 구약서부터 쭉 보세요. 아브라함 뭐 다 쭉 보세요. 모세 다. 모든 사람 또 신약의 열두 제자들 엘리야, 엘리사 모든 사람들 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이후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집을 다스리고 계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귀신의 집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교인들 중에도 귀신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집이라는 사실은 이런 집도 집이지만 야 여기에도 말이죠. 우리가 살으니까 그렇지 여기에 만약에 집이 비어있어 보세요. 여기 온갖 동물들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고 거기에 뭐요? 부엉이와 올빼미와 모든 들짐승들이 거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들짐승들은 짐승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잡혀가고 거기에 누가 산다? 이전에 귀신의 자녀들, 귀신의 집들을 악한 영들이 거하는 자들이 그곳에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의 전이, 성령의 집들이 많이 있는 집들은, 많이 있는 교회들은 은혜스럽고 정말 은혜스럽지만 성령의 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귀신의 집으로 이루어진 집들이 많이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싸움, 투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돼요. 오늘날 특히 목사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정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세상 학문, 세상 논리, 세상 신학, 세상 모든 것을 끌어다가 귀신을 저 집을 만들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참 영적인 말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진리, 세상에도 오늘날 이 영적인 이 귀신에 대한 설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귀신에 잡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이 세상의 공중 예배서 6장 12절에 이 악한 우리들의 싸움은 공중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들이 왜 싸움입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 들랑달랑 들랑달랑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계속 전통적으로 그 저주가 그 가훈이 내려가고 되어요. 정경유착에 그 비밀들이 0.01%들은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결혼하고 또 저 부자 기업들과 이런 부자와 결혼하기 때문에 이것이 왜 삼성에서 여러분 그 은영이란 막내딸이 미국에 유학까지 와서 목매달아 죽이까지 했겠어요. 이렇게 모든 집안은 우리 육체적인 모든 것들은 정략적인 그런 풍습이 전해 내려오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무당 집안은 계속 무당이 신내립니다. 그거 아세요?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그 집안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 집안의 저주를 끊지 않으면
계속 할머니, 어머니, 딸 계속 그 무당의 신이 내려갑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계속 내려갑니다. 왜 그래요? 그 악한 귀신이, 악한 영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 계속.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에 가서 무당 집안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통계적으로 어떠신? 한 사람 그 당시 한 사람만 무당된 게 아니에요. 그 전전전부터 쭉 내려오는 사실. 오늘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언약을 지키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으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손들은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요. 그렇지 않고 내 말을 거역하고 하는 자들은 3, 4대까지 버리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세상의 귀신을 쫓아 영을 쫓아서 영원토록 끝이 아니면 그 귀신의 악한 영을 쫓아 사는 집안. 그래도 귀신을 따라 산다 해서 무슨 나쁜 짓 하는 게 귀신인 줄 알았어요? 장난의 말씀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한참 영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이제 갑자기 그냥 철문 쾅! 이런 소리가 돼. 쾅! 뚫뚫이.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문 열어! 문 열어! 배고파 죽겠어. 문 열어! 문 열어! 그러니까 여자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발 밥은 줄 테니까 나를 이곳에서 내버려지 마라.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둘이서 얘기해. 그렇다면 그러니까 둘이서 얘기하는데 이제 서로 나가라, 들어와라. 너 나가라. 아니, 너 나가. 남자는 서로 싸웁니다. 너 나가. 아니야, 너 나가. 서로 막 싸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 여자가 내가 나갈 테니까 내가 나간다는 어떤 계약서를 써라. 그러면서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여자가 나가요. 나가고 이제 대신 그 남자가 나이 마흔 먼 남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 거기서 유하는 것을 제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들으면서 있었어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무슨 얘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완전히 심령, 영, 이 마음의 상태를 내 점검하고 있으면서 나를 완전히 그냥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자, 그러니까 그들은 내 안에서 많은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놀고 이야기, 모든 것들이 내 영혼에 영이 열렸으니까요. 열렸으니까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떠드는 그 귀신들의 소리가 다 들리고 그들은 또 내 마음을 알고 서로 간에 저는 그래서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말 안 해도 마음만 먹으면 귀신들,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런 생각하냐. 내가 생각만 해도 귀신들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금방 알아. 말을 안 해도. 그 나는 말을 안고 입으로 말을 안고 생각으로만 그들에게 의견을 전달해도 그들은 내 생각을 받아서 지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으로만 해도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 듣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는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생각을 이미 전달이 되게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은 악한 영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거 내어쫓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안 나갑니다. 제가 목사님들에서 기도받고 많은 사람이 기도받으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미친놈들. 또 여자 젊은 여자가 와서 기도하면 집까지 게 뭔데? 웃긴다. 그 흠을 겨 무슨 내가 이제 소 생각으로 지옥에는 뱀들도 막 와들.
미친 지옥의 뱀이 어디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아니야 죽어라고 합니다. 정말 그 내쫓기가요 저도 별짓 다 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도 해봤고요 찬송도 심지어는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입고 하는데 여자가 탁 오더니 남자가 오더니 야 너 교회 가지마 야 나 교회 가야 돼 가지마 나하고 놀자 교회 가지마 경상도 여자예요 경상도 여자분 아 보자는 계시구나 그러면 놀라가지 마라 가지마 아니 가야 돼 가야 돼 가 못 가 가지마 이제 그러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때 찬송 부른 것이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요 이 귀신이 내 목을 콱콱 조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제 못 느끼신 분들은 몰라요. 콱콱 조여가지고 노래하려면 콱콱 노래가 스톱되었다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찬송 하나 끝까지 부르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요. 목을 탁탁 조이는데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내가 그 찬송을 다 부르고 나니까 이 악한 이가 뭐냐 너무 기운이 없다 너무 힘이 없다 그런 거 왜? 내가 찬송 끝까지 불렀으니 그런데요 제가 지금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못 갔어요. 나가서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또 문 앞에 여자들이 탁 서서 못 가 그래서 결국 그때 제가 목사님들이 신방 온다는 것도 못 오게 했어요. 막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 자식이 오지 못하게. 그런 나날을 영적인 제가 그런 시련과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악한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는 것을 내가 괜히 화나고 어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우울증이 자꾸 오느냐. 왜 이렇게 우울증이 오는 사람이 왜 우울증이냐. 왜 우울증이 필요 왜 우울증이냐. 우울증이 그것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늘 가서 병원에서 검사했지만 뭐 위하고 대장은 별거 일주일 후에 좀 보자고 그랬지만 신장내과를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은요 마음이 약해지죠.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지금 그래서 귀신은 자꾸 우울증을 만들어 놓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결론은 그게 지나면 야 죽어 자살해 거기까지 몰아가는 것이 악한 영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실 그런 체험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실 거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왜 나갔을까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도 찬송하고 기도했겠죠. 그냥 괴로우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이 귀신이 아유 쉴 곳을 찾는다 하잖아요. 아이고 좀 나가서 쉬자. 아이고 귀찮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권해요. 물이 뭐예요? 물은 성령이죠. 말씀이죠. 물 없는 것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교인들 틈에 교인들 믿는 자들한테 여기 들어가 볼까? 아 여기도 안 돼. 여기 들어가 볼까? 여기도 돼. 여기도 돼. 다 그냥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이곳에 들어갈까 저곳에 들어갈까 돌아다니다 결국은 에이 우리가 나왔던 곳 들어가죠. 봐보니까 거기는 성령도 안 계시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다 비어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비워놓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비워놓게 되면 바로 악한 영이 그냥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왜 항상 깨어 찬송하라, 왜 항상 깨어 말씀 보라, 왜 항상 깨어 말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의 집에 되든지 성령의 전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귀신의 집이 될 것이고 귀신이 떠나고 떠나도 그냥 비어있으면 안 돼요. 바로 성령을 우리가 영접, 하나님 주님을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차 있을 때에 귀신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자꾸 교회를 나가라, 왜 교회 안에 들어가야 된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 기도를 해야 된다, 찬송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한 말씀이 그거예요. 자, 일주일에 한번 예배 보고 나갑니다. 나가면 술 먹는 사람은 술 매일 술 마시면서 건드레만드레 취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이 계시지 않고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옳다꾸나 땡기려구나 집어탔구나 하고 누가 들어와요? 술 잘 먹던 귀신들이 들어와서 그를 움직이고 있는. 저도 옛날에 제 대신에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근데요, 그 술이라는 것도요, 사람은 중독이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술 중독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독이 아니라 그에게서 그 악한 영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 방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것을 영적인 치료 방법을 통해서 그 사로로 하여금 그 안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맨날 설교나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됩니까? 감정적으로 아이 그래 내가 결심해야지,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결심은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집으로 지어질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것인가, 모래 위에 지은 될 집이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도 삶을 통해서 내가 하루의 삶이, 오늘의 삶이 내가 지금 어떤 집으로 살았던가, 내 주인이 오늘 살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었던가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 되었던가 한번 고백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저도 한국에 가서 미칠 거 하면서 친구들 집에 가면 믿지 않은 집에 가니까 막 담배 피지요. 그냥 거기다 뭐 두들끼리 마시면서 떠들지요. 세상 얘기하죠. 노래방 간다 그러죠. 뭐 온갖 잡스러운 게 다 거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못게 담배는 쎄면서 못 견디겠고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피한 것이 담배 안 피는 집에서 도망가 봐.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이루어진 사람은요, 그런 곳에 가서 살 수 있다? 살 수 없어요. 못 살아요. 막 가슴이 퉁탕퉁탕 두근두근 되고요, 막 짜증이 올라오고요,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그냥 아주 형편없어요. 여러분 마칩니다. 결단하십시오. 다른 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거는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인이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성령님께서 되어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루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소유로, 성령의 집으로, 성령의 인친자로 만들어서 성령님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뭘 달라? 아니요.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이 악한 영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이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결국 얼마나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청소한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얘기죠. 이 집 청소 안 해봐요. 더럽잖아요. 날마다 우리 집도 마음도 청소해야 돼요. 회개하고 청소하고 기도하고 청소하고 찬송하고 청소하고 말씀으로 청소하고 매일매일 청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도 결국 더러워서 벌레가 끼고 작게 뜨러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마음 깨끗이 비워주고 성령님이 안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며 우리와 영적인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악한 마귀의 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귀신의 전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삼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렇게 저절로 주님 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제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 나오는 살 때에 아버지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잠식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욕설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원망하고 지배하고 질투하고 음란하고 마시고 취하고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는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서 너무 악한 영이 떠나게 하소서.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소서. 음란이 떠나게 하소서. 지경이 진퇴이 떠나게 하소서. 원망이 떠나게 하소서. 살내이 떠나게 하소서.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모든 영이 떠나고 떠나오는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비워드리고 언제까지 정성을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오가시고 성령께서 안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계신 아름다운 성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성령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령이 함께하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고 내 자신이 아버지 성령의 집이 되고 내 자신이 성령이 되고 내 자신이 성령이 되어서 아름다운 집으로 변화돼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지어져서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통하며 주님과 함께 공부도 나가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시옵고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 아버지요 우리가 성령이 되게 바랍니다. 아름다운 성령이 되게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 성도들 모두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해주셨고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해주셨고 온전히 주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아름다운 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는 정말 과거의 주님을 믿기 전에 복마전으로 귀신의 전으로 살아왔습니다. 귀신이 원하는 것대로 귀신이 인도하는 대로 귀신이 명령하는 대로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해하고 술 취하고 마시고 음란하고 술을 하고 더럽고 추악하여